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자,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게임주도 이와 관련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중요한 것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은 게임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뭐 몇 종목만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상승이 굉장히 좀 남달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 컴투솔딩스가 무려 뭐 상한가 갔었으니까요. 뭐 하락했었던 뭐 넷마블 역시 이제 뭐 MBX라는 이제 게임 이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위믹스가 이제 중동에서 이렇게 시너지 강화되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뭐 두바이에서는 공인 암호화폐에 등록을 신청 중이라는 것도 이제 소식도 들려왔고. 중요한 게 게임 업체들이요. 뭐 AI랑도 연관된 부분이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디지털 휴먼까지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되면은 이쪽 관련된 3차원 콘텐츠 수요가 좀 높아질 거고 또 이제 디지털 휴먼 활용 가치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이제 넷마블은 리나, 뭐 크래프톤은 에나, 또 이제 오늘 엔시소프트도 이르면 연내에 이번 달에 디지털 휴먼을 선보일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게임 활용도에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중장기 관점에서도 좀 관심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적 기대감도 있다는 것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내년에만 신작 출시 10개를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이 뭐 단순히 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실적 기대감까지도 함께 지금 병행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년에 뭐 과연 뭐 시진핑이 방한하는 여부도 좀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좀 뉴스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게임주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자 어제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YG엔터가 급등을 했고요. 다른 엔터주들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확실하게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단기적인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런 뉴스가 좀 주변에 있는 종목들까지 좀 온기를 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8시에 신혜수 소장님이 정말 살 하나하나 이렇게 바르듯이 너무 좋게 설명해 줘가지고 제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까봐 좀 무섭습니다. 전 좀 엔터를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 좋을 때 투자하기도 좋고 시장이 나쁠 때 투자하기도 좋습니다. 어떤 엔터의 매출 구성 덕분인데 어떤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좋다는 것은 나의 호주머니가 두껍다는 것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어떤 굿즈나 앨범 이런 것들을 소비하기가 좋고 시장이 안 좋고 업황이 불황할 때는 그래도 어떤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뭐 콘서트, 음악 이런 것들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 안정적인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엔터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면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유일하게 실적이 이제 훼손되지 않은 성장 섹터는 엔터였습니다. 뭐 마스크랑 이런 것들 오히려 반사 수혜를 입었지만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다 위축됐지만 엔터는 견조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아티스트 리스크가 이 엔터 관련 종목들의 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선반영이 되었고 사실 제가 뭐 YG 엔터테인먼트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아티스트 리스크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괜히 끌려 내려온 거죠. 그래서 실적의 성장성이나 추이가 크게 변함이 없을 건데 주가가 저렴하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블랙핑크가 완전체 계약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엔터주 전반에 대한 온기를 줬다. 그러면 제가 일단 탑픽으로 YG 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오지 않은 것은 저명한 사실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SM, 하이브, JYP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속한 엔터사를 매수를 하면 되는데 제가 해당 종목들별로 조금씩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제가 탑픽을 소개를 해드린다고 해도 그 탑픽을 맹신하지 마시고 시청자분께서 좋아하시는
엔터사를 매수하시면 되시고 저는 이런 관점을 제 탑픽을 갖고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엔터주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관심 종목 좀 알아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네, 저는 위성기업 네, 제노콜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가총액 1320억이고요.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감이 크다는 거, 그래서 올해 역대 최고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뭐 3분기 기준 수주잔고가 지금 한 738억 원이 되는데 향후에는 더욱 기대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또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KL방산을 추천을 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폴란드 2차 실행 계약, 또 이제 중동 쪽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 가격 17,700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가격 21,000원, 손절 가격은 16,280원 말씀드립니다. 네, 제노코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시간적인 부담을 드렸나 봅니다. 빠르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 16,28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절의 팀장님. 네, 제 탑픽은 하이브입니다. 참, 이 남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트와이스가 좋았다가 작년까지는 에스파가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제 마음속에 뉴진스랑 레세라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JYP는 사실 증권사에서 리포트로 내놓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현지 아이돌을 개발하고 있는 그룹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리포트의 포인트에 가장 맞는 점은 JYP고요. 하지만 하이브에서도 어떤 차세대 월드 걸그룹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YG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가 3위를 기록을 했고, 오늘 이제 개장하고 엔터 사사가 음봉 시작을 했지만 하이브가 이제 몸통 달린 양봉, 지금 SM과 JYP는 이제 다찌형 캔들에서 음봉과 양봉을 번갈아 움직이고 있고 아직 YG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4대 엔터 중에서 YG는 어제 강한 모습 보여준 다음에 차익시험 나오고 있지만 하이브는 외국인의 자금을 필두로 안정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가수 소속사 투자하시면 됩니다. 매수가는 제가 22만 8천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1만 6천 원, 목표가는 25만 5천 원 잡고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이브 관심종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남자가 갈 때입니까? 여자가 갈 때입니까? 자, 목표가 25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